안녕하십니까. 기초 전기전자 컴퓨터 특론 원 과목의 파이널 텀 프로젝트 발표자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 석사과정 정길웅입니다. 저희 파이널 텀 프로젝트 발표 주제는 Optimization for an Inverter of One Structure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인버터 동작을 수행하는 소자를 하나의 구조로 구현하여 퍼포먼스 향상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버터 인원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본적인 인버터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의 퍼포먼스 지표인 Propagation Delay에 대해 설명한 후 Area Factor Variation과 Margin Length Variation을 적용하여 Propagation Delay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인버터 디바이스의 구조와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과정 동안의 제한사항 및 애로사항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버터 인원 스트럭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버터 회로는 N채널 MOSFET과 P채널 MOSFET을 상호 연결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저는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N채널 MOSFET과 P채널 MOSFET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인버터 소자는 총 8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NMOS 영역의 단자를 각각 N-Source, N-Gate, N-Drain, 그리고 P-Substrate로 표시하였고 PMOS 영역의 단자를 각각 P-Source, P-Gate, P-Drain, 그리고 NWell로 표시하였습니다. NMOS와 PMOS 영역의 각 채널 랭스의 길이를 50나노미터로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각 게이트 단자가 연결된 인슐레이터의 두께는 1.2나노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슐레이터를 제외한 실리콘의 전체 두께는 120나노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NMOS 영역과 PMOS 영역의 소스와 드레인의 길이는 채널 랭스와 동일하게 50나노미터로 설정하였고 두께는 각각 12나노미터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슬라이드의 아래에 표시된 것들은 각 영역의 도핑 덴시티를 표시하였습니다. NMOS 영역의 N-Source, N-Drain 영역의 도핑 덴시티는 2 곱하기 10의 20승 퍼 세제곱센티미터 농도로 설정하였고 PMOS 영역의 P-Source, P-Drain 영역의 도핑 덴시티는 1.5 곱하기 10의 18승 퍼 세제곱센티미터의 도핑 농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NMOS 영역의 P-Substrate의 도핑 덴시티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10의 18승 퍼 세제곱센티미터요. PMOS 영역의 NWell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20승 퍼 세제곱센티미터의 도핑 농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인버터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버터 회로는 슬라이드 좌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N-MOSFET과 P-MOSFET 총 두 개의 소자로 이루어진 회로입니다. 좌측의 회로를 간단하게 시각화한 것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인버터 심볼입니다. 우측 하단의 표는 기본적인 인버터 회로의 동작을 의미하는
진리표입니다. 입력 전압이 VDD가 입력될 때 0V를 출력하고 0V가 입력으로 인가될 때 VDD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즉 입력 전압을 반전시켜 출력하는 동작을 하는 회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버터 동작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지표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징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란 입력 전압이 0V에서 VDD로 상승할 때 출력 전압이 VDD에서 0V로 하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Falling Propagation Delay는 입력 전압이 VDD에서 0V로 하강할 때 출력 전압이 0V에서 VDD로 상승할 때까지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딜레이 타임을 정하는 기준 전압은 VDD의 절반 수준인 2분의 VDD로 정의합니다. Average Propagation Delay, TPD는 앞서 설명한 두 개 지표의 합을 2로 나눈, 즉 평균값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목적은 Propagation Delay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에리어 팩터 값을 변경함으로써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리어 팩터란 MOSFET에서 width, 즉 폭을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PMOS의 에리어 팩터 값을 조절하였습니다. NMOS는 세 가지 경우 모두 50나노미터의 랭스와 90나노미터의 에리어 팩터 값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또한 PMOS 영역에 PMOS는 50나노미터의 랭스로 고정한 상태에서 각각 에리어 팩터 값을 90나노미터, 300나노미터, 1마이크로미터로 나누어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세팅은 VDD를 1.2V로 설정하고 로드 캐패시터는 0.167 Fs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펄스 볼티지로 하이의 경우 VDD와 동일한 값인 1.2V가 인가되도록 하였고 로우의 경우 0V가 인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에서 하이로,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 될 때 이 주기는 1피코세컨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코드들은 제가 설계한 소자를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각각 어디에 연결됐는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N 소스와 N 바디는 그라운드에, P 소스와 P 바디는 VDD, 그리고 입력 전압은 N 게이트와 P 게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였고 N 드레인과 P 드레인을 통해 출력 전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드 캐패시터는 출력 단자에 연결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래프는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마이크로미터, 300나노미터, 90나노미터 세 경우 모두 동일한 결과로서 PMOS의 에리어 팩터를 변경하는 것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Falling Propagation Delay는 거의 딜레이가 없는 반면 Rising Propagation Delay는 Falling Propagation Delay에 비해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마진 랭스를 변경함으로써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진 랭스란 NMOS 영역의 N드레인과 PMOS 영역의 P드레인 사이의 길이로 정의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마진 랭스를 각각 2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그리고 300나노미터로 설정하여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세팅 값들은 이전 값들과 동일하게 세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좌측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 20나노미터와 100나노미터의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Falling Propagation Delay는 비슷하지만 Rising Propagation Delay를 보면 마진 랭스가 100나노미터일 때가 20나노미터일 때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0나노미터일 때와 300나노미터일 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 랭스가 100나노미터일 때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가장 최소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전 시뮬레이션들을 통해 나온 결과 값들을 통해 마진 랭스를 100나노미터로 설정하여 최적화된 인버터 디바이스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코드들은 좌측의 그림에 인버터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작성된 코드입니다. 인슐레이터를 제외한 실리콘 전체 소자의 두께는 120나노미터이고 길이는 400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코드의 아래편에 보면 N바디와 P바디는 각각 NMOS 영역의 P-Substrate, PMOS 영역의 N-Well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인버터 디바이스의 DC 시뮬레이션과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입니다. 먼저 좌측의 DC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보면 인풋 볼티지에 따른 아웃풋 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버터 회로의 경우 VDD의 절반 수준인 0.6V의 전압이 인가될 때 0.6V의 전압이 출력되는 그런 이상적인 경우이지만 제가 설계한 소자의 경우 약 0.4V일 때 VDD의 절반 수준인 0.6V가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볼티지가 0.6V보다 좌측에 위치한다는 것은 NMOS에 비해 PMOS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서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Falling Propagation Delay는 입력 전압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Rising Propagation Delay는 입력 전압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겪은 에러 사항 및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터 소자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었지만 시뮬레이션 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렉트론과 홀의 도핑 덴시티를 조절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인버터 소자의 NMOS 영역과 PMOS 영역의 채널 랭스를 롱 채널 디바이스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지만 마찬가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DC 시뮬레이션에서 트랜지션 볼티지가 0.4V로 고정되어 있어 풀다운 네트워크에 비해 풀업 커런트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라이징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초 전기전자 컴퓨터 특론 1 과목의 파이널 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